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전신적인 항암 치료,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온화된 방사선을 살아있는 암세포에 조사하였을 때 암세포가 괴사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이미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방사선 치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나 또 가족분들이 정말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암 환자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치료법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환자를 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가장 많이 해주실까요?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방사선 치료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라면 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보다는 치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 희망을 안고 오늘 방사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암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네. 있는데 그 방법들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알려진 것이 수술적인 치료 방법과 전신적인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네. 근데 일단은 방사선 치료 들어가기 전에 방사선이 무엇인지 조금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사선이라는 것은 고에너지의 비슷한 종류로서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높은 빛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온화시키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가 사용되기도 하고 수술이나 항암제와 더불어서 함께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방사선 치료가 이제 다른 부위로의 전이도 막 네. 또 단독으로도 시행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끝나진 않더라고. 뭐 항암 치료도 저희가 익히 맞아요. 알고 있다시피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받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그 방사선 생물학에 따르면 정상 세포나 암 세포 모두 방사선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 세포는 손상을 받은 후에 그걸 준치사 상태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준치사라는 건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는 거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나 일상생활 하면서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사망에 이를 만한 치사적인 방사선에 노출이 될 경우에 암세포는 방사선에 의해서 축소되고 또 종양 자체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서 한 달 반 뭐 한 달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요약해보자면 정상세포는 다시 재생을 하지만 암세포는 계속해서 축소하는 네. 그런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암이 발병했을 때 3대 치료, 먼저 수술을 받고 네. 항암치료, 그리고 또 3대 치료인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간혹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또 간혹가다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좀 차이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항암치료 방법은 상대적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암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은 세포 독성 항암 치료 방법이나 표적 치료 혹은 면역 치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는 보통 약물로 주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약물이라는 게 먹는 약물일 수도 있고 네. 혈관에 들어가는 그런 약물이 주입되어 암을 치료하게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 종류가 지금 한 네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크게. 네. 근데
처음 보니까 중입자 방사선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 치료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당히 지금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올해 처음 도입됐다고 네, 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먼저 이제 도입이 됐던 뭐 일본,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환자분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원종 치료를 하러 가셨다고 들었고요. 상당한 금액의 그런 치료 비용이 소요된다고. 상당한 금액이요. 이제 해외로 갈 경우에는 이제 치료 비용만 1억 이상 소요되고요. 체재비는 또 그만큼 이상. 중입자 치료 좀 원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탄소 또는 헬륨과 같이 무거운 입자를 가속시켜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랄까 적응증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한테 치료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암종이라고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브래그피크라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브래그피크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은 그 체내 깊이까지의 거리, 센티미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Y축은 상대 선량을 해서 100%는 계획한 모든 선량이 심부에 들어간 퍼센트이고 0%는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X선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는 표면에서부터 방사선의 최고 출력치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15cm 이상의 깊은 심부 거리에서 방사선의 역할이 최대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중입자 방사선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고형암 치료에 또 사용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 고형암은 어떤 걸 말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네, 고형이라는 게 형체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혈액종양이나 이런 혈액암과는 다른 백혈병이나 뭐 이런 병하고는 네. 다르게 폐암이나 간처럼 네. 어떤 장기의 형체를 MR이나 CT로 타겟팅할 수 있는 조준할 수 있는 그런 병을 이제 고형암이라고 명명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입자 방사선 치료 살펴봤는데 사실 중입자 방사선 치료가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법이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사용했던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양성자 방사선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립암센터에서 국책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치료 방법 치료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 수소에 있는 양성자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가속화를 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한 다음에 환자 몸에 쏘아서 암 치료를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원리가 비슷하잖아요. 브래그 피크 또 X선은 표피 쪽에서 세기가 가장 세지만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좀 효과가 미미해지는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경우는 체내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잖아요. 깊게 들어가서 종양이 있는 위치에서 에너지가 최대로 방출이 되는 치료법인 거죠. 근데 양성자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입자보다는 크기가 작으니까 이게 중입자보다 치료 효과가 좀 덜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일본이나 독일에서 이미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양성자나 중입자 모두에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브래그 피크가 있기 때문에 어뢰처럼 네. 심부에서 방사선의 최대 출력치를 내고 몸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브레이크 피크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어지는 것 면에서는 확실히 양성자와 중입자 치료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양성자와 중입자 치료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광자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광자 치료, 빛 치료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선 네. 아닐까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네. 광자 치료라는 것은 포톤 레디에이션 세라피라고 명명이 되는데요. 선형 가속기로 만들어진 이 가속화된 광자를 환자의 몸에 쏘아서 암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광자 치료 안에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있죠. 같은데 한 가지 짚어볼게요. 먼저 IMRT라고 써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IMRT라는 것은 세기를 조절하는 방사선 치료 방법입니다. Intensity라는 것은 세기고요. Modulated라는 것은 조절이라는 뜻으로 이게 명명되어진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암 덩어리에는 방사선이 강력하게 들어가게 하고 주변의 정상 기관인 부분에는 방사선이 적절하게
견딜 수 있는 용량만큼만 들어가게끔 설계를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세기를 조절해가면서 밑에 보니까 VMAT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볼륨메트릭이라고 하면 뭔가 좀 뭐 입체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IMRT가 CT 이미지를 하나씩 인식을 해서 네. 치료를 한다 그러면 볼륨메트릭 아크세라피라는 것은 종양 자체를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료 시간 자체도 IMRT보다 IMRT는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네. VMAT은 기계 자체가 움직이면서 360도 돌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아지고 부작용도 IMRT보다는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모든 암 중에서 다 해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간암이나 폐암 이런 경우에는 VMAT이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암 자체가 이렇게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인 거다 보니까 360도로 돌아가면서 색이 조절도 되지만 방향까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조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네요. 이미지 가이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로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보는 영상 뭐 이런 같은 게 말 아닌가요? 예, 이미지 가이디드 레디션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 방법입니다. 네. 즉 실시간으로 종양이 움직이는 그 위치를 트래킹,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치료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CT 촬영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 또 MRI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예, 예, CT 영상의 장점은 이제 임파선 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반면에 원발 종양이 주변으로 얼마만큼 뿌리가 깊은지 아는 거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MRI 영상을 통해서 원발 부위의 종양의 확장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이 된 상황에서 이 영상 유도를 쓸 경우에는 확실히 환자한테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상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인지 사이즈나 이런 것들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영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참 세부적인 방법에 따라서 참 특성이 다른 광자 치료법에 네.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자선 방사선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이 원리가 뭐고 또 효과도 다를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전자선 일렉트론 레디션 세라피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전자선은 아주 피부에 최대한의 선량이 나타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타구니 쪽에 있는 서해부에 있는 악성 종양이거나 네. 혹은 그 서해부에 있는 임파선 그리고 피부암에서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켈로이드와 같은 양성 종양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꼭 암 환자가 아니어도 그 켈로이드 수성 피부 이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사선 치료법이 쓰이는 거군요. 저희 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들의 90%는 이제 악성 종양, 암 환자시고 네. 그리고 5에서 10%는 양성 질환 환자세요. 그런데 양성 질환 중에 좀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켈로이드 네. 증직성 피부염,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수술로 켈로이드를 절제한 후에 켈로이드가 더 생기지 말라고 방사선 치료를 한 회, 1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선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피부 쪽, 네. 켈로이드나 피부암 쪽의 치료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자, 이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요. 어떤 게 또 암 종류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게 적합할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방사선 치료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방사선 치료의 종류는 선원이 환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외부 방사선 치료와 내부 방사선 치료로 나눠집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선용 가습기에서 발생된 방사선이 신체 외부에서 몸 안으로 조사가 되어서 종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피부와 장기를 통과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평균적으로 받아보는 그 방사선 치료가 다 거의 외부 방사선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양성자, 중자? 예, 비중으로 80% 이상이 선형 가속해서 발생하는 네.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은 외부 방사선 치료법이 많이 쓰이지만 또 반대로 내부 방사선 치료법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내부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암, 또 비인강암, 담도암 등의 기관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관을 넣어서 직접 방사선 동위 원소로 조사를 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방사선이 조사가 되면 몸 안에 체내에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보통은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한 달 정도 하시고 종양이 줄어들었는데 네. 더 이상은 주변에 있는 그 정상 기관 때문에 방사선을 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종양에다가 이 관을 넣어가지고
종양에다가 그 방사선을 직접 쏘기 때문에 네. 효과는 더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신기한 게 우리가 네. 수술을 받으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절개를 한다거나 개복을 한다거나 근데 이 방사선은 사실 눈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의 원리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원리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방사선 치료의 원리는 이 전리된 방사선이 물질에 조사될 경우에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리방사선의 종류는 X선, 감마선, 전자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발생된 원리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환자한테 했을 경우에 네. 어떤 물질이 생겨요. OH-라고 하는 그런 네. 어떤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 일부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듯이 파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직접작용이라는 거는 방사선이 직접 가서 이렇게 부시는 거. 네. 그거를 직접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산화된 물질을 만들어서 파괴시키냐 DNA를 아니면 직접 DNA가 가서 망치로 뜯어서 직접 파괴하느냐 이제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되고 다르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쭉 살펴볼까요? 방사선 치료의 적응증은 모든 암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종양,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간암, 췌장암부터 6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암종에서 방사선 치료는 가능하고요. 두경부 종양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 방사선 단독으로 완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보통 수술에서 암은 수술에서 완치를 시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암세포를 떼어내서. 그렇죠. 근데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면 어차피 수술을 해서 자궁을 다 떼어내도 자궁 경부암 경우에 떼어내도 또 재발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궁 경부암 2기 B 이상의 병기, B 이상의 병기에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수술한 것만큼의 온전하게 완치가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수술도 받지만 어떻게 보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한다. 할 수도 병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진행된 상태로 오신 경우에는 수술에도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항암 방사선 치료로 완치 목적에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술과 항암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를 들 수 있다. 암세포 주변의 정상세포들은 방사선에 노출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암세포는 수차례 이어지는 방사선 조사에 결국 사멸하게 된다.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방사선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데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혹시 방사선 치료 시작하시면서 소변 자주 마려우신가요? 소변이요? 네. 뭐 참 그래요. 그럼 배 아프고 설사하거나 묽은 변 보시는 증세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방사선 치료의 가능성 여부는 방사선 감수성 이외에도 종양의 크기나 암의 병기 상태, 조직학적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설사나 탈모, 미각의 변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는 79세 남자 환자로 전립선 암을 비뇨기과에서 진단받은 후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3개월 동안 사용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완치 목적의 치료로 시행될 예정이고 전체 치료 기간은 두 달여 시행 예정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정확도가 생명이다. 때문에 치료가 확정되면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은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 부작용은 줄이면서 최소의 방사선량이 병변 부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선 치료 오늘까지 해서 세 번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단 편안하게 받았고 아직까지는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어요. 치료 받는 중에 아랫배가 아프시다든지 혹은 소변 보는데 좀 불편한 감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은 못 느끼셨어요? 네네네. 못 느끼셨어요? 네.
치료를 처음 받으시다 보면은 이제 전신적인 부작용으로 피곤감 같은 게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으시고요. 자궁경부암 방사선 치료는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는 방사선이 조사된 부위에 생기는 점막염이나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구역이나 구토, 백혈구 감소, 간혹 방광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자궁경부암 2기 A 환자로서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전절제 수술 후에 자궁경부에 발생한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되어서 보조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 동시요법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는 주 1회씩 6번 시행 예정이고 방사선 치료는 한 달 반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암 조직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 호흡 운동에 따라 순간순간 위치가 바뀔 수 있어 세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 치료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는 방사선 치료. 특히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수술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암세포를 없애 재발률 역시 크게 낮추고 있다. 방사선 치료는 전신적인 항암 치료와 수술 치료와 더불어 환자의 완치 목적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는데요. 아직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치료에 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걱정 없이 암치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한 신체 계측을 통해 암세포를 정확히 표적화해 방사선을 쏘는 방사선 치료. 일반적인 항암치료와 달리 국소치료인 방사선 치료는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짧고 부작용 또한 적은 편이다. 암 치료를 향한 희망 에너지 방사선 치료. 꺼져가는 몸속의 생존 신호를 되살릴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환자들을 만나보면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방사선 치료를 임할 때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방사선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내가 말기 암 환자니까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항암제를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이렇게 이겨내시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보내면 이제 의사도 바뀌고 과도 바뀌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상당히 낯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방사선 치료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예후도 좋은 거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받는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받아야 되고 또 그 받는 과정에서 그 치료 과정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과정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방사선 치료의 과정은 모두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단계요? 예, 7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종양내과나 외과에서 방사선종양과 진료를 보라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요. 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다학적 진료를 통해서 그 팀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의사와 면담을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CT 모의 치료와 치료 계획 그리고 모의 치료 치료 전에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2단계의 모의 치료, CT 모의 치료와 실제로 5단계. 5단계에서의 모의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CT 단계에 촬영하는 모의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기준점이 되는 좌표를 잡는 것이 목적이고요. CT 촬영을 조영제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몸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세 개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치료 기간 내내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한 5단계의 모의 치료는 이 CT 촬영을 통하여 획득한 이미지가 실제로 환자의 몸에서 재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 방사선 치료 직전에 모의로 치료를 해봄으로써 환자에게 적절하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완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치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렇게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실제 환자의 어떤 사례들,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치료 계획과 함께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자 52세의 환자시고요. 자궁경부암 2기 환자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셨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총 두 달에 걸쳐서 외부 방사선 치료 30번, 그리고 내부 방사선 치료 5번 해서 이제 두 달간의 치료를 이제 마치신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치료 전에 있는 사진, MRI 사진이고요. 이 편에 있는 것이 이제 수술 아니 방사선 치료 후에 획득한 MRI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직경이 7cm 이상 되는 종양이 이렇게 약간 두께도 다르고 모양이나 성상이 좀 다른 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게 보통 자궁 안에는 이렇게 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만두 접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부위부터는 이렇게 진하게 회색의 얼룩덜룩한 병변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모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보시면 종양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제 종양이 이제 소실되어 있는 이제 소견이 보이고 있고 이것은 종양이 있는 때 사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자궁에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는 외부와 내부를 함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까요? 네. 이분이 자궁경부에 위치한 7 곱하기 11cm의 종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고위험률이라고 저희는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 방사선 치료를 30번을 하되 그것이 방광, 이 앞쪽에 있는 방광이나 자궁의 뒤쪽에 있는 장에는 적게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1cm까지 되는 종양이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하는 치료보다 더 보통 5번 척추까지 방사선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3번까지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치료를 하시게 되셨던 분이고 자궁경부, 자궁체 자체 앞에는 방광이라는 데가 위치하고 있어요. 방광이라는 정상기관이 있고요. 뒤쪽에는 직장이라는 회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배에는 이런 장들은 다 방사선에 아주 예민하고 방사선이 25번만 들어가도 다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치료를 하고 나서 이 부위를 빼고 이 종양 있는 부위만 또 줄여가지고 외부 방사선 치료가 설계가 되게 됩니다. 이 계획을 14개를 세웠었고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인 이 14번 계획을 채택을 네.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 방사선 치료는 자궁경부에 위치한 종양에 외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에 자궁 내로 직접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종양을 축소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세 개의 관이 삽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관이 가장 신부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이 신부에 들어가는 관을 보조하는 그런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어 쉐이브의 서양배 모양의 방사선이 이게 구현이 되고 이럴 경우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등거선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어떤 방사선 방법이 가장 환자에게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는 좋은지를 이제 담당 교수가 선택을 하게 되고 내부 방사선 치료를 끝까지 받으심으로써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신 대로 내부 외부 방사선 계획대로 잘 네. 받으셔서 완치가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전립선 암의 환자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케이스였죠? 예, 이 환자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방사선은 총 38번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시행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임파선으로 전이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남성호르몬 억제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당시 PSA는 24.8 정도로 네. 보통의 정상적인 남성분들은 0에서 5, 기관에 따라서 0에서 4까지가 정상 범위라면 이 환자분은 진행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24.8. 네. 방사선 치료 직후에 병이 얼만큼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PSA를 추적 관찰했던 경우에 이게 1 미만인 0.6으로 네.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실제로 어떤 치료 계획들이 세워졌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상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방법 중에 V-MESH라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습니다. V-MESH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기 조절을 하는데 360도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스텝앤슛 방식의 IMRT를 V-MESH라고 하는데 이 전립선 종양과 왼편에 있는 임파선 전이되어 있는 병변에 동시에 방사선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임파선 전이가 있는 부위와 전립선 부위 를 다 방사선의 치료 범위에 놓았고요. 이게 360도 돌아가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정면에서 쳐다볼 때랑 옆에서 쳐다볼 때랑 뒤에서 쳐다볼 때 아우터 피규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겉의 모양 그림자가 달라지듯이 이것도 역시 이렇게 360도 돌면서 들어가는 방사선에 들어가는 구역도 달라지고 시그멘테이션이 다 다르게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 환자는 V-MESH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완치가 되신 건가요? 네, 완치라는 것은 5년이 지나야지 완치가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 치료는 종결 후에 2년까지도 PSA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 끝나시고 3개월이 지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완치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방사선 치료 전에 시행하셨던 MRI상 보였던 2cm가 넘는 병변이 방사선 치료 후에 줄어들어서 1cm 남짓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반응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 그래도 예후가 방사선 치료 이후에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이제 발병하는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령의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60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우리가 WHO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고연령 환자에 의해들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가 사실은 더 관건이에요. 이제 발생보다도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숙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취사 선택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환자의 삶을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80세 고령 환자인데 이분은 어떤 케이스였나요? 예, 이분은 그 말트 림포마인데 이것이 원발성으로 폐에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 있었던 환자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는 각혈을 하셨는데 피가 좀 섞여 나왔다고 하고요. 80세라고 이제 연령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갖고 계신 내과적인 질환과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나 전신적인 항암요법은 시행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선택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방사선 치료, 정위적 방사선 치료를 10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치료 횟수가 보통 한 달 반 정도 하는 30번 이상 하는 폐에 대한 방사선 치료보다는 더 적은 횟수의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고령이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정위적 방사선 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폐배에 있었던 병변 자체가 세 군데가 다 이게 옆에 이웃하고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 정상적인 폐를 손상을 좀 덜 주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이 정상적인 폐는 이 스펀지 같은 조직이라서 방사선에 아주 예민하고 방사선에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이게 흉터처럼 아주 파이브로시스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이렇게 정상세포를 많이 안 들어가게끔 또 이렇게 특별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정상폐에 들어가는 방사선과 견딜 수 있는 방사선이 얼마인지를 물리학 박사님이 계산을 해주면 그것이 허용선 이내일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흉벽을 따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병변이 보이시는데 이것이 A번 사진은 방사선 치료 전 사진이고요. B번 사진은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 후유증인 일종의 폐렴의 일부가 지금 보이고 있고 병변은 좀 소실된 것처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사선 치료를 하면 모든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여쭤보시는 게 부작용이 제일 걱정되시죠? 네, 맞냐? 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본인이 살던 그 일상의 그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환자 보호자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그 부작용의 정도가 모든 사람에게 같다면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쉬웠을 텐데 이 부작용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네.
그 사람의 병 암종에 따라 다르고요. 네. 암종이 다르니까 치료하는 부위가 뇌종양과 간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부작용도 다른 식으로 다르겠죠.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빠지는 탈모라든지 일도 화상이라든지 이런 피부 병변이 좀 더 많고요. 네. 또 뇌에 방사선이 들어가니까 어지럽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그 방사선 치료에 생기는 염증을 없애는 약을 복용을 하시면 주사를 맞거나 복용을 하시면 증세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 교수님에게 이제 면담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치료 부위가 이제 두경부나 뭐 흉부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식사하시는 게 좀 어렵죠. 네.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면도도 칼날 있는 면도는 못 하시고요. 전기 면도 하셔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게 그러네요. 하고 네. 선블록 바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옷도 다 면으로 된 또 겉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하는 네. 그런 아웃도어 기능이 네. 있는 옷을 입으시라고 해서 이 피부나 이런 장기나 이런 데 자극이 최소한으로 가는 그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 뭐 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이 설사라든지 피로 뭐 이런 것들 또 묽은 변을 보고 복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자궁 경부나 전립선일 경우에는 이제 치료할 때 성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방사선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재치료가 어렵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를 한 번 받은 이후에는 추가 치료가 안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세모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한번 받으신 분들을 다시 한번 치료하는 것을 방사선 재치료라고 합니다. 방사선 재치료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환자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치료를 첫 번째 한 방사선 치료를 했던 기간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추가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 재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 또 손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들어서 환자분이 지혜롭게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종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몸에 방사선이 남아있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격리해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예, 답은 X입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 나타나는 간접 직접적인 치료 반응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굳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실 때나 혹은 같이 지내시는 동안에 따로 격리를 한다든지 다른 삶의 패턴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사와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에게 손상이 오랫동안 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이런 궁금증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파스나 연고를 바르는 게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파스나 연고를 자의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X입니다.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여서 처방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네,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이 고형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치료 기간 중 주의해야 할 점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면도는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떤 주의점들이 좀 있을까요? 면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로 봐서 두경부 종양일 경우에 뭐 설암이라든지 부비동암인 경우에 이제 쉐이빙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피부에는 최소한의 자극을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기 면도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권하고요. 또한 피부에 보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오는 날엔 식사를 거의 못 하십니다. 이 치료 전후라도 식사를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요. 고기가 좋을까요? 생선회 같은 걸 드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치료 전후에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료의 전후에 드시기 쉬운 음식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주 기름진 것이나 단 것은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음식을 권합니다. 식사는 일상식을 하는 것을 권하고요. 항암제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생선회 같이 익히지 않은 음식은 사실상 섭취가 좀 어려우신 면이 있어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그런데 방사선 치료는 사실은 익히지 않은 걸 드실 수는 있으나 본인의 상태가 소화를 하기 어려우신 상태라면 고단백식을 굳이 고집하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 일상식, 레귤러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끝으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방사선 치료는 네모다. 교수님이 네모를 좀 채워주실까요? 네, 방사선 치료는 희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서 항암 치료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였듯이 방사선 치료도 20, 30년 전과 지금은 또 많이 다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암 생존율도 늘리고 부작용도 줄이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 말씀대로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주 MBC 건강 플러스 오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방사선 종양학과 이미조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